옆구리 세워서. 스트뉴. 옆에. 유이야, 순서를 왜 틀리지 자꾸? 유이야, 순서를 왜 틀리지 자꾸? 아, 선생님 무섭네. 앞에. 다시 해, 니네 뭐야. 음악 하나도 안 맞아. 다시 해, 니네 뭐야. 음악 하나도 안 맞아. 어우, 야야야. 빠를 할 때도 웃어야 되는 거야. 표정을 연습을 해야 센터에서도 하고 작품 할 때도 웃으면서 하지. 지금 계속? 뭐 하는 거야? 뭐... 왜 멈춰 하다가? 다리가 왜 내려와? 열심히 해, 열심히. 열심히 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. 어? 어허. 이것밖에 못해? 왜 그래? 외워서 온 거잖아, 이거. 스위치 켜고 왔어, 여기 머리? 아닌 거 같은데? 아이고. 왜 열심히 안 하지? 어, 저 학원 안 가야겠다. 취미반은 괜찮아. 어, 취미반 안 들어. 취미반은 괜찮아. 취미반은 입시반이래. 이게 지금 애들이 3월부터 콩쿨 시즌 시작되거든요. 예민할 때네. 네, 이제 계속 매 무대에 올라가야 되고 수상 결과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고. 그쵸. 근데 이제 학교 콩쿨도 또 따로 있어요. 그 기간 안에. 그러면 학교 입시까지 연결이 되고 이러니까. 그치. 아, 전 보면서 되게 공감했어요. 아, 보면서. 진짜요? 저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다시 이거거든요. 아, 저도. 그러니까 다시. 다시 될 때까지. 어허. 근데 되게 공감했던 이유가 평상시에 늘 가르쳤던 부분일 거 아니에요. 되게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고. 근데 맞아요. 그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 거는 자기가 그만큼 긴장을 놓고 있다는 얘기니까. 맞아요.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신 차리게 이제 무섭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럼요. 그러니까 다치면 안 되는데 자꾸 애들이 조금 집중 안 하고 바로 이렇게 긴장 안 하고 조금 맞아요. 하면 풀려서 하면 바로 부상이랑 직결돼서 그 시즌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서. 그러니까 뿔리에 안 깊게, 뿔리에 안 깊어. 그 정도 뿔리에만 한 10바퀴 돌겠다. 아니지, 시선이 더 들어가야지. 이렇게 말고 이렇게 아라베스크 시작하고 돌고 나서 앞하고 빵 찬 다음에 남기면서 빰빰빰빰빰빰 앞에서 조금씩 이렇게 집어서 바로 올라가야지. 와.